와인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97년 1집 I'm Your Girl로 데뷔, 2집 Dream Come True, 3집 Love, 4집 감싸안으며, 5집 Choose My Life You 등의 5장 정규 앨범과 프로젝트 앨범 등 총 19장의 히트 앨범 발표. 이후 일본 중국 진출로 자타가 공인하는 아시아 최고의 여성 댄스 그룹 등극. 그러나 10대 후반에 데뷔한 하이틴 스타라는 꼬리표와 항상 최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늘 그녀들을 따라다녔다. 여자 가수가 5집까지 내면은 많이 질리고 많이 식상해 할까봐 저희도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없을 정도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만큼 준비를 하거든요. 이제 모든 부담감을 깨치고 성숙한 가수로 그녀들이 도전하는 무대, 바로 게릴라 콘서트. 근데 왜 여기에 오라고 하신 거예요? 지하철역이 굉장히 오늘 SES 여러분 게릴라 콘서트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네. 뭔데요? 이 플랫폼 근처에 저희가 힌트를 숨겨놨거든요. 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왜 진짜 왜 여기서? 어? 준교 SES. SES가 게릴라 콘서트에 와서 정확한 이유는 3월 16일 오전 게릴라 PD를 만나 SS는 네. 내용을 전해 듣고 내 충격에 휩싸였다. 그 내용은 바로 화산 최초의 지하철 게릴라 콘서트. 지하철에서 한다고요? 그렇다. 밑에서 홍보, 위에서 공연. 지하철 게릴라 콘서트. 해당 가수는 지하철 시발역에서 중창역까지 이동 중 지상으로는 나갈 수 없고 오직 지하철 안과 옆 군에서만 홍보를 할 수 있다. 사상 최초로 홍보 장소를 제한하는 지하철 게릴라 콘서트의 장소는 그럼 서울인가요? 아니면 뭐 부산인가요? 대구입니다. 대구요? 대구. 또 한 번의 도전이다. 2001년 1월 대구 계명대에서 도전한 게릴라 콘서트에 11,745명으로 성공. SES에게 최고의 감동을 선사한 이곳. 하지만 오늘 도전은 지하철 게릴라 콘서트. 총 29개 역을 통과하는 대구 지하철에서만 홍보가 이루어지고 관객 또한 지하철을 타고 와야 하는 사상 초유의 불가능한 도전을 SES는 또 한 번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에서 게릴라 콘서트는 처음이 아니었죠? 정말 대성공이었거든요. 저희 너무너무 감동받고. 게릴라 콘서트에서의 무대는 더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안감 속에서 그 하루를 지내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런 심정으로 있을 때 그 많이 오셨을 때 감정은 몇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올챙이 모습에서 점점 그 개구리로 자랐는데 그게 왜 올챙이처럼 모르고 자란 개구리가 아니라 정말 착하고 바르게 자란 또한 올챙이처럼 기억하고 또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저 개구리는 멋지다. 참 몇 시간 후에 어떤 모습이 여러분과 닿을지 도망가고 싶고. 사실 저희가 그런 거 해본 일이 없잖아요. 지하철 안에서 해서 과연 그만큼 성공할지 사실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대구대학교 경산 캠퍼스 대운동장. 대구 지하철 종착역인 안심역에서 30분의 거리차가 있는 장소. 사상 최초로 벌어지는 SES 지하철 게릴라 콘서트에 참가하는 관객은 대구 지하철을 타고 종착역인 안심역으로 이동 후 지하철 티켓을 소지한 채 다시 30여 분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와야 콘서트에 참석할 수가 있다. 과연 오늘 밤 5천 명의 관객들은
단지 SES의 노래를 듣기 위해 멀고 먼 이곳까지 와줄 것입니다.